오늘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아마 묵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도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넘어갈 아주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냥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 뭐 오늘 오신다는 뭐 그런 특별한 긴장감, 긴박감이 없죠.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2000년 동안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만 계속 던지고 주님은 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자꾸만 미루신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오늘도 그냥 그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도전도 안 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이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회개한 그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애매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갈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까 그런 마음의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 더 이상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지금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데 한 번은 중국의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 아,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이 여섯인데 그 딸 중에 넷을 팔았어요. 그거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래서 재산을 불려서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딸 여섯인데 넷을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땅 사고 집 사고 부자가 된 공산주의자인데 영적으로 아주 완악한 도무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분이 김효성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예수를 절대 안 믿을 못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김효성 목사님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죄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죄의 회개의 핵심은요, 죄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죄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복이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회개가 바로 천국의 문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집안에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직장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누구 때문이구나, 나는 잘했는데 왜 문제는 이렇게 됐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소유할 사람인지 아닌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 너희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을 못하겠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만 회개하는 거, 말만.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실제로는 생활은 똑같아요. 말만 회개한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런데 똑같이 살아요. 이거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오늘 우리 본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 말입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아, 이것은 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죄구나. 이런 회개하는 심정이 있나. 그러나 또 하나, 그래서 내가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나.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다워야 하는 거거든. 오래전에 어느 교우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신데 큰 대기업의 이사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 떠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시는지,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셔서 내가 암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직장생활 하지 않고, 그분이 직장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이에요. 자기의 직장 다 내려놓고 자기는 정말 전도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죽음 앞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더라고. 죽음 앞에서는 건성으로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간을 상하셔서 심한 아주 간경화로 아무것도 못하시고 주일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 근데 교회가 엄청 부흥이 돼요.
주일 설교만 하세요. 그리고는 주간 중에는 내내 누워만 계세요. 그런데도 그 주일 설교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주일 설교는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둔 설교. 뭐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며 사세요. 주며 사세요. 그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세요. 화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 하세요. 자녀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따라 자녀들이 다 거둡니다. 이제는 자녀들 생각하시고 이제는 선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가셔야죠.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내내 그런 설교예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설교니까 그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나? 나는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이제 내일 주님 앞에 가요. 내일 주님 앞에 간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내일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까? 내일 주님 앞에 간다고 해도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하게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는요 그대로 이기는 삶이에요. 이제는 죄를 이겨요. 그저 아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이겨요. 죄 짓지 않아요. 그게 이기 거죠. 여러분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 이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김의 핵심이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려운 순간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정신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건성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맺어지느냐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또 숙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젠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 이기는 삶, 변화된 삶, 정말 거듭난 삶,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이 있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잘 경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기는 삶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이런 어떤 실천해야 될 계획들을 항목들을 정해놓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잠도 몇 시간 자고 그리고 기도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그리고 하루에 성경은 몇 장을 읽고 그리고 영성일기도 꼭 쓰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규율을 정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으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런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보셨을 거예요. 2016년 새해가 들어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이 8일인데 벌써 종친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결심을 했는데 부끄러워요. 그 결심한 걸 보기가 벌써 오겠으니 이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주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훈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불가능할 뿐더러 자기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그대로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또 비판합니다. 저 사람 또 제대로 못 사네. 저 사람 또 엉망이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부류 중에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 분위기는 무서운 분위기예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 사람의 앞에 가면 그렇게 뭔가 따지는 게 많고 그리고 말이 항상 비판적이고 본인은 또 아주 열심히 살려고는 해요. 이런 경우에 빠져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져버려요. 그러다 아까 보니까 어떤 또 반대쪽의 의견이 나오냐면 노력은 절대로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야.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신앙이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그건 복음을 진짜 몰라서 그래. 복음은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야. 우리는 조금 더 바르게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자체인데 우리는 그냥 영원히 그런 존재. 우리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만 믿으면 돼. 이것을 진짜 보수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무섭게 정죄해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이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일기를 쓰냐. 그것도 공로주의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극단으로 간 것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내가 뭐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의인이에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 구원파 논리로 가면 선하게 살려는 노력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다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뭐죠? 단순히 속죄함을 받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삶을 주신다는 것까지가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명쾌하게 주신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우리는 단순히 속죄만 받은 거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속죄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용어 속에, 이 요절 속에 속죄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덩어리인 나 자신이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사라져요. 경건하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사도 바울은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어요. 이 놀라운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라.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여러분, 어지간한 죄인이 아니면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도 사형, 이건 정말 구제불능인 경우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사형, 그럴 사람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판단을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죽어야 될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나쁜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정말 제 마음의 내면까지 생각하면 정말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존재지요. 그러나 죽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넌 소망이 없다. 너는 끝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나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것이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저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전에는 저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도 물론 저는 그런 죄인이었겠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점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목사인데 나는 내 속에 내면에 무서운 죄로 나 자신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죄고 마음의 소원도 죄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장가,
욕심도 음란함도 거짓도 교만도 그게 전에는 없었는데 그때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존재였는데도 전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으니까 몰랐다가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겁니다.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 서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저는 점점점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나는 자격이 있나? 나는 정말 자격이 있나? 교인들이 내 마음 속을 알면 나를 목사로 인정할까?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나? 아, 차라리 내가 목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죽는 것이, 아, 이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답인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죄성이 죽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그 성령님의 역사로 된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신 일 전부 다 지금 제 안에 오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지요? 아니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 말이에요. 무언가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구나. 마치 큰 강이 흐르는데 강물이 그 넘쳐나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놓으면 그러면 강물이 그 밑에 지대보다 더 수위가 높아도 흘러넘치지 않잖아요. 뚝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터지지 못하는 뚝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저 자신이더라. 목사인 저 자신이에요. 그때 제가 제 이 옛사람, 제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어요. 성령님이 역사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에게 걸림돌이 되면 성령님은 그냥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강제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령님은 내가 아주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면 가만히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일까? 왜 우리 부부관계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성령님이 역사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더라. 그때서야 꼬꾸라졌어요. 죽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완전히 말씀이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였구나.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열쇠였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내 입에서 나왔어. 나는 죽었습니다. 사건은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 안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 소문이 도는 겁니다. 소문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으니까 이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아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겠어요. 나는 1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드러나고. 이건 뭐 100%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1절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은 진짜 소문을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 속이 터지고 속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소문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안 죽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속이 썩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저를 살린 거예요. 그 고백을 정말 열 번도 더 했어요. 그때 비로소 죽음이 뭔가 하는 걸 알았어요. 죽음. 죽고 나면 억울한 것도, 슬픈 것도, 미운 것도, 괴로운 것도 진짜 죽고 나면 다 없더라고. 이야,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목회와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것이구나. 그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고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는, 아, 그 비밀을 알겠더라. 이 죄 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 복음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육신의 종노릇도 하고 살아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려고 그러고. 윤리적인 죄만 아니에요. 욕심, 교만, 자랑, 전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우울증, 슬픔, 낙심, 염려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게 오겠습니까? 다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세례받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요약해서 Not I, but Jesus.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예수를 믿는
복음의 선언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요, 나는 죽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육신을 따라다니던 옛사람.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자동적으로 죄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새 생명도 육신의 유혹을 받아요.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이 육신에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능력을 얻은 것이 새 생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실체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때에 살았어요. 너무나 비교가 돼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처럼 사는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옛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를 알면 뚜렷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울왕처럼 살 수 있어요. 계속 육신만 따라가는 옛사람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거듭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실패예요. 노력하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화평한 자가 돼보려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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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패해요. 여러분들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안 해본 게 뭐죠?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 선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지팡이가 필요했겠죠. 어디를 가려면 지팡이가 얼마나 의지가 돼요. 또 양을 기르는데 지팡이는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한 양떼를 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랬던 지팡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자기가 뱀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뱀을.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의지가 되는 존재였어요, 지팡이가. 힘들면 기대고 양떼들을 이렇게 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던, 정말 내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랬던 그 지팡이가 실체가 뭡니까? 뱀이에요. 자기를 물은 뱀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여러분이 솔직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는 그 여러분의 자아가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아요. 실상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던지라, 그래서 던져보면 그 실상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뱀을. 그래서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똑같은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잡은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잡으라고 그래서 잡은 거예요. 뱀인데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는요,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요, 이건 엄청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게 죽지 않은 자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난 나, 그때부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의지하고 살던 것, 실상을 봐야 돼요. 그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진 것은 능력의 지팡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엄청 고집이 세요. 완고합니다. 예수님도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주님은 하자, 나는 싫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예수님도 못 말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정말. 우리 주님도 못 말린다니까. 말, 어떻게든지 해요, 하고 싶은 말. 하라 그러는 건 또 안 해요, 또.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하는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고치는 거 아닙니다. 야, 김 집사, 너는 조금 고치면 좀 크게 쓰임 받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박권사, 너 요거 하나 고치면 너 진짜 정말 대단한데. 그런 경우 없습니다. 요거 하나 고치고 너 조금 바뀌면 좋겠다. 그런 경우 없어요. 죽으라. 죽었습니다, 주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건질 게 없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나.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만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간단해요. 모든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 절대로 마음 못 붙듭니다. 여러분은요, 자녀들 절대로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생기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이제부터는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말이 좀 충격으로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도 하지 말래니.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돼. 고치려고, 잘해보려고,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말래니까요.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져요. 더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되면은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우는 여인이 주차를 못해서 쩔쩔맬 때, 그때 그 주차장에 아주 뭐 주차의 달인인 분이 어떻게 도와요? 주차를 못해서 쩔쩔매는 운전하고 있는 분을, 그 여인을 어떻게 도와요? 내려와요. 그거밖에 도울 길이 없다니까요. 그 주차를 잘 못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내려와요. 내려와. 해결될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내려와서 주차에 달인이 앉아서, 그리고 싹 주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어야 돼요. 나는 주인 자리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전 죽었습니다. 가정일,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도 마귀도 더 이상 어떻게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복음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짓고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사기꾼 복음으로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지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벌써 여러 번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몇 번 들었느냐는 거 세지 마세요.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사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아, 100번 들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데. 1000번 들으면 뭐예요? 안 살면. 이제부터 우리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나, 내 인생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 삶이 달라지는 역사,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정말 주님은 주실 수 있나?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타나 주세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라.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친구는 항상 죽었대. 가족들도 항상, 아빠는, 엄마는 항상 죽었대.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제가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설교밖에는 못한다. 저 목사는 그것밖에 모르나 보다. 그런 소문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통성기도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오직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